안녕하세요. 뜰안의 풍경입니다. 통영에서 구입한 이 곱창 돌김으로 조미김을 구워 보겠습니다. 집에서 직접 구워서 드시면 옛날 어머니께서 구워 주시던 그 김맛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열 장만 보겠습니다. 이 김도 이 앞면이 있고 이게 뒷면이 있어요. 이렇게 거칠거칠한 면은 뒷면이고 이게 반딱반딱한 면은 앞면입니다. 앞면에다가 기름칠을 해보겠습니다. 10장을 준비했고요. 소금을 조금 준비합니다. 식용유 한 큰술, 들기름, 반 큰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들기름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직접 농사 지은 들깨로 짠 들기름은 향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빈틈없이 기름을 바르고 이 소금은 짜지 않게 살살 조금만 뿌려줍니다. 이렇게. 그다음 아래에다 누르고 구워놓은 김을 사 먹으려면 뭐몇장 되지도 않을 뿐더러 가격도 비싸죠. 근데 정말 몇 장이 안 돼서 집에서 이렇게 구워서 먹는 것이 훨씬 맛있습니다. 예전에 어머님께서는 꼭 이렇게 해주셨죠. 그리고 저도 아이들 키울 때꼭 김을 이렇게 집에서 구워줬습니다. 들기름이 싫으신 분들은 참기름을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뒷면에도 기름이 묻히게 이렇게 눌러줍니다. 김을 구워보겠습니다. 팬이 어느 정도 달구어지면 약불로 낮춰서 구워주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두 장씩 한꺼번에 이렇게 구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바삭하게 구워줍니다. 두 장씩. 약불에서 마지막은 불을 끄고 해도 됩니다. 후라이팬에 잔열로 구워주면 됩니다. 김을 잘라 보겠습니다.
3등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작은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면 되겠지요. 어디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간도 짜지도 않고 들기름 향이 섞여서 너무 맛있어요. 고창김이 아주 맛있는 김이라 바삭바삭하니 너무 맛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 정도의 수고는 하실 수 있으시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